예, 신현역에 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요. 그런데 저는 신현역을 지나서 강국지 앞에 그거 저저저 들이 상당히 넓어요. 거기 지나고 강국지도 구경하고 저쪽 어디 저수지도 그 구경하라고 하는데, 신현역에 오니까는요, 신현동에 대해서 유래가 다와 있네요. 신현 또 팔담이 있네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현동의 지명 유래. 신현이라는 명칭은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포동섭던 마을에서 국시랑을 거쳐 능고를 경우 미산동 구시미를 항래하기 위하여 새로 고개를 개설했다여 붙여진 이름이라네요. 신자를 새 신자를 썼구나. 행현동의 이동은 법정동인 방산동, 미산동, 포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자연만으로는 판골, 뒷근을 마산, 양우제, 세우계, 걸뚝, 신천 등이 있다네요. 팔담이 일담부터 쭉 있네요. 여기 일담. 일담은 어디 있나? 일담. 그냥 여기서부터 말할게요. 오담은 황산동인데 청자가 백자 요지가 있구만요. 아, 여기 한번 가볼 만하네. 그 다음에 장승백이 심트가 있어요. 사담이네. 포리초등학교. 예, 포리초등학교는 내가 교직에 있을 때, 그 시흥스 근무할 때 가봤던 것이고, 예. 한번 거기 가봤네. 3담 은행나무는 티나무 보호심이 당집이 있고요. 멋있네. 6담은 서편 장승백이 소나무를 볼수 있고, 2담은 동편마을 우물, 1담은 동평 장승백이를 볼수 있고, 8담은 항미숲을, 항미산 갈수 있구나. 네네네. 7담은 다담뜰을 볼 수가 있고, 예. 나중에 기회 되면 이렇게 일단부터서 쭉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너무 춥다. 아, 빨리 저기 뜰로 벌판으로 나서면 더 춥까요? 아닐 것 같아요. 따뜻할 것 같아요. 가봅시다. 이리 가면 됩니다. 아. 여기가 자연뜰이라고 신현역이 생기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여기가 그 쩔쩔쩔 흐르는 물길이었는데, 물길도 넓히고 이렇게 멋지게 했네요. 예예. 좋아요. 이쪽으로 저는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쪽이 이제 여기 신현동 뜰이고 강곡지 쪽이에요. 자, 강곡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리 건너서. 와, 여기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하고는 전혀 다른 형상으로 변화했어요. 와, 엄청나게 좋아져 버렸네. 여기 같이 근무하는 분, 여기서 저랑 같이 요쪽 아파트에 사셨는데 지금도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네. 근데 그분은 나이가 상당히 돼서 혹시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뭐 항상 뭐 어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건강했던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도 있고 뭐또막 붙여있고 그러네. 이 다리 건너서 다리 밑으로 들어가면은 들이 나옵니다. 그까지만 가봅시다. 따라가봐요. 아, 해가 나오니까 따뜻하네. 네. 제가 여기도 많이 와봤습니다. 요쪽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가, 어쩌디 아주 뭐, 굉장한 데가 있죠. 아, 예. 요 다리 밑으로 들어가면 틀이 나옵니다. 한번 가봅시다. 아, 여기가 은행천이네. 은행동서부터서 흘러내려와서 은행천이나 쫙, 소래산이요. 소정방에 왔다 갔다 하는 소래산. 시흥 소래산이기도 하고, 인천 소래산이기도 하고, 그러죠. 야, 여기 보세요. 들. 나이 들이 보고 싶었어요. 불현듯. 들도 보고 싶고, 강곡지도 가서, 연꽃 그 흔적도 좀 보고, 또 잘하면은 학이나 청둥오리 떼도 만나볼 수 있어요. 거기 수로가 있거든요. 와, 어쩌니까 이들좀 봐요. 너무 멋있죠? 마음이 확 트이잖아요.
와, 너무 좋다. 자, 가봅시다. 저 멀리 산들이 있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뭐 어른 되기 전까지, 아니 고등학교 되기 중학교까지 살았구나. 그 관산면에서 살았어요. 청간산 아래 거기서 살아서 그러는지 나는 이런 들만 보면은, 아 여기는 상당히 크죠. 들만 보면 아주 그냥 기분이 그냥 왠지 모르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 아파트 한 채보다 못합니다. 와 이거 봐라, 막 어렸네. 어디로 가야지? 아 오늘 아주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길이 다 얼었는데 역시 해가 나니까 금방 또 풀리네요. 아 멋진 들이다. 어리리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리 라라라라라라리리 라라라라라라라리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리. 야, 기러기가 날아가네. 다시 논으로 들어가네. 기러기들 알잖아요. 달 밝은 가을 밤에 기러기들이 잔소리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잘하면 오늘 기러기를 여러 마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여기 논이가 있는 걸 제가 사진 찍는 게 늦었습니다. 가봅시다. 얼었어요, 논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 어려서는 예, 더 물을 집어넣으면은요, 문논이 되죠. 물론이 돼가지고 여기가 얼어요. 차근차근 얼면 여기서 우리가 썰매도 타고 그 스케이트도 타고 그랬던 거. 뭐 요즘 같은 스케이트가 아니라 밑바닥에다가 철사로 해서 스케이트 만들어서 타던 생각이 나네. 와 가봅시다. 엄청 춥다. 아, 예. 신현동에서 강곡지로 가보고 있습니다. 빰빰빰 빠라바라바라밤밤밤 빰빠라밤빠라바라바라밤밤바라바라밤밤밤 바바바바밤밤밤 빠라바바바바바바바 버들잎에로운 이정표 밑에 말을 매는 나그네야 애가 졌느냐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꽃 잡고 길을 물어 유자꽃 피는 유자꽃 피는 안구 찾아 가거라. 예, 시흥시 강곡지 옆으로 이게 그 수로죠. 일종의 수로가 있는데 수로에 예, 오리들이 많네요. 되게 흰밤 검둥어린 것 같은데 얘들이 아주 오늘 나는 추운데 그래도 물에 꽁꽁 얼지 않아서 아주 즐겁게 놀고 있네. 철조망 사이로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철조망 사이로 찍어보고 있는데 예, 그 사이에서 이런 데서 잘 만나면 또 외가리도 보고 그럽니다.
아, 맞네, 자식들. 자, 가보자. 아유, 서시럽다. 그, 발안 시렵냐, 니들은? 아, 청둥오리도 있는 것 같네. 와, 여유가 있구먼. 안녕, 이따 또 보자. 예, 학이야, 학, 판정학인 것 같아. 아, 따끈한, 아우, 날았네. 어디로 나, 어우. 저희 날아가네. 철조망 사이로 그냥 날아가니까 잘 모르네. 오리들은 물만 났구만. 아, 또 제법 빨리 막 지나가네. 그래, 안녕, 안녕. 아, 사실은 저 밑으로 다 내려가네. 학 따라서 가는 거지. 야, 가봅시다. 아, 여기 이 수로는 무량저주에서 흥부 배수 관문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수로로 내려오는 것이죠. 용수로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철조망이 없어요. 철조망이 없고 이거 갈 데도 있고 아마 옛날에는 여기까지도 그 바닷물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배수 관문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밑에가 배수 관문이 있어요. 아, 멋지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아, 오늘 막 꽁꽁 얼어갖고 그랬는데, 해가 좋긴 좋군요. 나왔더니 다 여기 풀렸어요. 뭐, 물이 보이죠? 다 얼었던 데가 풀렸고. 예. 강물입니다, 강물. 작은 하천이었지요. 작은 하천. 저기 기러기들도 막 날아가고 그러네, 저. 아, 하나, 둘, 셋, 네 마리가 가냐? 다섯 마리냐? 아마 기러기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멋지다.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오늘 나오기 잘했어요. 이렇게 물도 보고 여기가 그러니까 무량저수지에서 이 밑에 관문까지 흥부 배수지 관문까지가 여기서 낚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낚시 못하게 돼 있어요. 대신 이제 물새들인 여기 와서 이제 예, 자기들 물체들이 아주 잘 지내고 갈수 있겠죠.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 물은 흘러 흘러 서해안으로 올라가죠. 서해 쪽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바다고,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갈대가 이거 쫙 우겨져 있잖아요. 이런 게다 갈대입니다. 갈대. 억새가 아니라 갈대. 사나이 우는 갈대의 순정. 야, 고마워. 누가 있어도 이렇게 따뜻하지 않냐? 고맙다. 배빨하지 하고 있어요. 고마워. 가봅시다, 또. 연성 쪽으로 올라가 봐야죠. 그러면은 강곡지가 나타납니다. 이리 쭉 올라가면요. 예, 저는, 예, 하천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뭐 그렇게 큰 강은 안 하고
요 아래가 이제 흥부 배수 관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까지 바닷물이 올라왔겠죠. 거기서 물을 막아버리면은 땀물이 못 올라가게 하고, 요 끝털이 한 6km 정도 가다 보면은 이제 을왕 저수지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수로를 제가 이제 흥부 배수 관문에서 시작했으니까 을왕 저수지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약 한 6.3km 정도나 6,300m 정도 쭉 올라왔다 다시 이 길로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그 근방에 전철역이 가까이 있으면 거기서 전철 타고 집에 귀가하든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길을 쭉 한번. 우선 이 옆에 갈대밭 속으로 살짝 가볼까요? 갈대가 너무 좋아요. 이야, 갈대밭을 가봅니다. 아, 멋있어요. 여기는요, 고기들이 많은데요, 그 낚시를 금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은 이제 벌금을 물게 되는 거죠. 자, 저는 뭐 낚시하러 내려온 건 아니니까 이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갈대가 멋있긴 하네, 진짜로. 아, 요리해서 올라가면 되겠죠? 갈대하고 사나이하고 어떻게 그래서 갈대의 순정이라는 명곡이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뭐 여기를 지나 보니까 글쎄요, 사나이 우는 마음 그 누가 아랴. 어차차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아, 저기 수로에 화기 한 마리 쭉 날아가네요. 아, 멋있어요. 아. 뭐 잡아먹을 게 있나? 춥지 않을까? 어우, 오히려 물속이 더 따뜻하나? 건정건정 걸어가네. 예. 저는 이 수로, 야, 다리가 또 낮아 있죠.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물왕 저수지가 나오는데요. 물왕 저수지 나오기 전에 여기 이 앞에가 이제 강곡지가 있죠. 그리고 저 뜰에는 시흥시에서 연꽃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올해도 또 연꽃, 멋진 연꽃 보러 여기 올 것 같아요. 야, 야, 여기가 경기 둘레길 54코스군요. 나 그거 몰랐네. 여기가 경기 둘레길 54코스라네요. 하여튼 물왕 저수지까지도 연결되나 보다. 아, 저 아직도 하기 건정건정 걸어다니네. 뭐 먹거리가 있나? 시간이 있으면 너하고 좀 놀다 갔으면 쓰겠다만, 그냥 가마. 뭐 있어? 뭐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아, 점심때가 됐나 보다. 너 점심 먹으러 나갔냐? 아, 춥다. 가자. 안녕. 자, 경기 둘레길 54코스. 다리 옆에 있다가 또 딱 시원하니까 멋있네. 이리 가보겠습니다. 저 여자분이 지나가는 거, 그쪽이가 강곡지 연꽃단지입니다. 나도 빨리 가보자. 우리나라에 어느새 이런 것들이 있어진 데가 이제 우리 그도 목축업이 상당한 거이죠. 우유, 뭐 소도 주고 다른 가축들 뭐 볏짚으로 깔아주기도 하고 먹이는 데 쓰기도 하고,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도 요새는 농약 안 치고 짓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하,
아, 갈대가 이렇게 쭉 있네요. 아이고, 물옆을 지나서 이제 추워요, 추워. 아, 여기가 벚꽃이 이게 쭉 심어져 있네. 어, 시흥시에서 이게 벚꽃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아주 제대로 키우고 있군요. 아주 여기 맨나무 빼고는 저쪽으로 아주 쫙. 이야, 벚꽃 보러 와도 되겠네. 벚꽃 필 때. 예. 벚꽃 필 때는 연꽃은 안 피겠지만은 연꽃이 막 자라나오는 새싹으로 막 돋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멋있거든요. 한번 와볼만 하네. 그때는 갈 때도 새로 또 이파리가 날 때고. 아, 여기 솥대가 있어요, 솥대. 아, 솥대로구나. 여기가 연꽃밭이었는데, 물을 가득 채워놓았군요. 아마 여기 연꽃보리를 캐서 일부는 팔았을 것이에요, 농민들이. 예, 여기에 팠구만요. 연꽃보리들을 다 파서 팔고 또 일부는 남겨두고, 그래도 내년에 또 여기가, 아니, 올해, 예, 또 연꽃밭이 됩니다. 밑에 뿌리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자, 여기가 시흥시에서 아마 이 땅을 시흥시가 사들인 건 아닌 것 같고 농부들한테 그 세를 주고 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농부들은 또 세를 빌려주기도 하고 또 뿌리는 또 계속 주인들이 팔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꽁꽁 얼었어요. 야, 여기 햇빛이 이제 들어오니까 여기도 금방 녹긴 하겠는데 서리 서리. 어우, 아, 여기는 썰매도 타겠네. 여기가 이제 그 연꽃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일부는 이렇게 남겨두나 봐요. 아마 이거는 작년에 파서 뿌리가 크지 않으니까 일부 놔두고 저쪽은 이제 또 파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지 않을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는데 여러분들 다 팠는데. 아, 멋있어요. 가 봅시다. 곧 이제 강곡지가 나타나게 되겠네요. 아, 그냥 연달아서 찍어볼까요? 여기가 강곡지입니다. 강곡지, 여기. 여 전체가 다 강곡지는 아니고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이 강곡지고, 여기는 아마 다른 누구 모시는데. 아, 여 위가 연꽃 테마파크 조망대를 만들어 놨구나. 여기 쪽에 조망한 데 있구만. 근데 여기가, 여기는 살짝 빌려쓴 것 같고, 조금 무덤 임자도 있고, 다른 데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멋있네요. 여기가 이제, 연꽃 필 때부터서 이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찾아옵니다. 강곡지 관람안내가 있네. 네. 여기가, 지금 여기가 강곡지예요. 딱 보이는 이곳이 강곡지라는 곳인데, 못지를 썼기 때문에 연못이죠. 여기에 좀 완전히 다른, 좀 특이하니, 아주 뭐 품격이도 높은 꽃을 핀다고 볼까요? 흰 꽃인데 끝부분에가 이렇게, 분홍색 끼를 띄워가지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이곳은, 아, 안동군 씨, 이 안동군 씨 소유 사유지구나. 그러니까 안동군 씨의 뭐 제각이나 그런 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 안동군 씨하고 광고인데 이것도 안동군 씨인데 여기만 이렇게, 예, 강곡지로 해서 여기가 우리가 관람할 수 있게끔 열어줍니다. 열이 들어가서. 가끔 가서 이런 데 와서 시화전도 열고 그러죠. 이런 동산에서, 예, 그림도, 연꽃 관련된 그림도 그리고, 문이나도 그리고, 그런 대회도 저도 한번 참석해 봤는데, 예, 여기가 유명한 강곡지입니다. 아시겠죠? 강곡지. 강곡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도 자세히 안 써졌나? 좀 가보죠. 강곡지가 뭐, 뭐죠? 그러면은, 강이맹이하고 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안내가 없네. 얼른 나 내 생각에는 강이맹이하고 관계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어디 연꽃 씨앗을 가져오셔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못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살짝 숨겨갖고 온 거이죠. 여기는 그런대로 연꽃 씨앗 그 남은 거 그런 것들이 다 연꽃 피고 난 그 뒤로까지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네. 절대 남들이 이거 따가면 안 되죠. 못 따가기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잘 남겨져 있네. 예, 아, 좋습니다. 아, 가봅시다. 어딘가에 안내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뭐, 안내 없으면 아주 막 강의명이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아, 요때쯤 어디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안 해줬네. 저기 어디가 있나. 뭐,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보고 가봅시다. 이쪽으로. 그래서 다시 무랑서수 쪽으로 걸어가 보게. 네, 수로 쪽으로 가봐야 되겠어요. 저쪽으로 수로 쪽으로 해서 걸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뭐 한겨울에 강곡지에 와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죠. 아까 그 강곡지 안에서 본 것하고 여기는 이렇게 조금 남겨둔 연 뿌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네, 연잎이 밑으로 숙이고 뭐 있군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연꽃 테마파크 시설 안내는 어린이 생태 놀이터 등도 있고 여기 개구리 소년인가 청개구리하고 야, 멋진 그 조형물이 있네. 아, 이것은 연꽃은 아닌데 제가 알기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게 물에서 원래 이게 저 뭐라고 한대 그거인데 물에서도 이렇게 자라더라고. 예, 연꽃 종류는 아닌데. 아, 밑에 다 뿌리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큰 것은 또 그런 대로 남아 있네요. 여기가 연꽃 방죽이라는 것을 표시하는데 여기 붕어요. 붕어 조형물이 연꽃 필 때 여기 이것과 같이 함께 사진 찍어보면 멋지죠. 아, 이거 물칸난 것 같기도 해요. 칸난가 아니 칼란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물에 자라는 거. 이거는 뭐 그 종이 만드는 그거 뭐 비슷하네. 아, 예, 여기 한번 키워볼까요? 아, 이게 그 저 옆에가 연꽃이 피면은 예, 사진사들이 저것과 함께 찍어서 멋있지요. 야야 개구라 개구리 소년 빰빰빰 연꽃 테마파크. 아, 그래도 멋있다야. 아, 황량하지만 또 이번 연꽃철이 다가오면 아주 사람 북적일 것 같아요. 멋있어요. 여기서 하나 이거는 찍어봐야 되겠다. 사진을 아마 남겨봐야 되겠어요. 연꽃 테마파크. 멋진 연꽃을 피워댔던 연꽃 단지입니다. 아, 다 쓰러져서 그래도 이런 흔적이라도 남아있으니 또 이것 또한 멋이네요. 운치가 있어요. 제법 멋있어요. 야, 꽁꽁 얼었어요. 예. 아, 멋집니다. 이제 그러면은 무랑리 쪽으로, 무랑 저수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꽃 테마파크 안내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있군요. 조선 정기 관료였던 강희면 선생은 세조 9년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전당홍이란 새로운 품종의 연꽃을 들여왔습니다. 강곡지는 바로 전당홍을 처음으로 심었던 곳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이 지역이 연꽃의 거울 즉 연성으로 불렸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연성지고 시는 강곡지가 갖는 상징적 역사성을 기리기 위해 그 주변 20헥타르의 논에 연꽃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다양한 연과 수생식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라지라는 말도 있네. 바라지는 돌보다 돕는다, 기운한다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이네. 그래서 옛날 방주이라는 관적지로 가니까 바라지라고 불려왔다네.
소금기 가득했던 척박했던 땅은 시흥 사람들 땀과 눈물로 사람을 규율하는 생명의 땅이 되었고 지금까지 시흥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네. 이야, 여기가 그래서 또 연꽃단지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 아 여기는요 연꽃을 파서 갈아 엎었네.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아 이러는 과정에서 뿌리를 이제 채취하고 또 해서 또 팔기도 하고 새로 또 연꽃단지가 되고 그러는가 봅니다. 이야, 그런 과정이 나타나져 있네 여기가. 야, 그러면 저는 일이 돼서 저쪽 수로 쪽으로 나가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사유지로스 여기는 지금 뿌리를 파지 않아서 연꽃 그 뭡니까 그 연꽃 밥이 들어있는 거 그게 남아있기도 하네. 이렇게 이 속에 뭐 그 연꽃 씨앗이 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이런 것이라도 찍어볼 수 있으니까는 괜찮네. 멋있죠 그런대로. 이렇게 물속으로 그 연꽃 그 대궁이가 들어가 있고 얼어 있기도 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대로. 이거라도 사진 찍어봐야 되겠네. 예, 연잎파리가 아니라 연꽃 그 꽃자루가 그대로 남아있네. 연꽃 그거 저 씨앗 열매도 있고 여기 연꽃잎이 있고 뭐 연꽃잎도 남아있기도 하고 이야 이런 거라도 남아있으니까 다행이다. 아 이쪽이 그래도 이렇게 쭉 그대로 많이 남아있네. 저쪽으로 가야 거기가 이제 저기 그 무랑리 저수지 쪽 그 수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쪽으로 한번 여기까지만 찍고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사진도 몇 장 더 찍어보고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남아있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멋있죠? 달렁달렁 무랑 흔들리고 있네. 해가요. 연꽃단지에 물을 실어가지고 얼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있고 여기가 연꽃밭이 물을 알려주는 연꽃 그 열매 꽃들이요. 열매가 들어있던요. 열매 집이라고 해야 되나? 아따 지금 막 어렸던 게 되게 풀려가지고 그냥 신발이 떡이 되어버렸네. 어이씨. 아 멋있다 그래도. 어 신발이 떡이 되어버렸어. 떡이 되어서. 어디서 새소리가 막 났었네. 아 저기 애가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떠들었사네. 너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 떠들었사. 나한테로 와봐. 그리 날아가냐? 엄청 바람을 찬데. 에이씨. 논두렁을 잘못 뜯어가지고요. 운동화가 떡이 됐어요. 그럼 가자, 가자. 그래도 가자. 여기서 저 썰매 타면 좋겠어요. 와. 이게 얼마나 뭐 커요. 단지 한 단지가 그대로 다 연꽃 무식 이래가지고. 아, 여기서 썰매 타면 좋겠다. 스케이트장도 되겠네. 멋있다, 멋있어. 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 가자! 이제 수로가 다 왔어요. 무랑 저수지까지 가는 수로가 여각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쪽 보고, 아따 멋있다. 한적없이 멋있네. 너무 멋있다. 아, 수로야.
아, 다시 만났구나. 예. 요리 쭉 가면 이제 물왕제수지가 나옵니다. 가다 보면은 또 오리도 만나고, 만나야 쓸 텐데. 아, 일이 쭉 계속 있어. 아, 뭔지 알죠? 이거 아시겠죠? 예. 이거는 최근에 심었고요. 아, 저 까치집이 지어져 있죠, 이 앞에. 여기는 상당히 오래됐네. 벚꽃나무, 다 벚꽃나무. 왕벚꽃이다, 이거는. 이런 건 왕벚꽃이고, 이것도 벚꽃이 아주 좋은 벚꽃인데. 벚꽃 피면은, 한번 와야 쓰겠어. 여기 걸어봐야지, 또 한 번. 아, 요, 기러기가 날아간다. 기러기! 기러기! 기러기다, 기러기! 되게 잘 못 날아가네. 뒤뚱뒤뚱 날아가는 것 같아. 정신없이 날아가는 것 같아. 너 혼자 이렇게 그럴 거 아니야? 나하고 신세가 똑같구나. 오, 잘 가라. 안녕. 우와, 어디까지 가냐? 돌아오려고? 아, 아. 여기 까치집이요, 까치집.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야, 우리 설날도 곧 돌아온다, 야, 임마. 내일부터서 21일, 22일, 23일, 뭐, 그때가 연휴인가? 날 설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뭐, 설날이 가까웠어요. 아, 멋있다. 다리도 있고. 그만. 가보자. 저기서 사람이 또 개 데리고 오는 것 같은데. 요새 시골 사람들도 개를 저렇게 데리고 다니나? 오, 그러네. 쨔까랑이가 똘똘똘거리고 따라오네. 주인 앞에서. 아이고, 요새 시골 사람들도 개 좋아하네. 어서와. 아, 멋있다. 야, 여기는 억새네, 억새. 억새꽃 보이죠? 이파리도 이렇게 댄잎처럼은 안 새겠죠? 이거 억새라 그래요. 노래도 나오잖아요. 이걸 억새, 의악새. 아, 의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라라리 리리리리 나를 울립니다. 라라리리 라라라리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
날라간 것도 찍고. 아, 추가라. 야, 배도 고프네. 아, 그래도 멋있다. 물이, 이 물이요, 삼거리처럼 모아졌네. 저쪽 산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구나. 여기는 이제 무량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인데 저 물이 또 여기서 또 합류가 되는 만 멋있어요. 여기 한 번 더 볼까요? 시흥시 낚시야영 치사 등의 금지구역 지정 안내. 시점이 보통천이요, 지방하천인데 경기도 시흥시 무량동 무량 저수지부터서 종점이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흥부 배수관까지 양 한 6.27km네. 그래서 이게 2022년 3월부터 벌써 별도 해제시까지 쭉 이거 여기 오염금지구역이고 여기 낚시금지구역이네. 낚시야영 지정금지구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네요. 이리 쭉 가보면 이제 무량 제수가 나타날 것 같은데 6km 밖에 안 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리네. 아, 이것저것 찍어보고 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아, 저 해 덕분에, 해님 덕분에 추위가 차츰도 녹여지고 있어요. 아, 가봅시다. 아, 무량 제수지 이제 1.7km 남았구나. 그죠? 얼마 안 남았네. 빨리 가보자. 하, 국가 지정 번호도 있고. 여기는 이렇다면 이제 벚나무 길은 아니고 또 다른 나무를 심어졌네. 벚나무가 아니라 이거 야생 아니 이건 뭐이지? 남평실이는 잘 모르겠는데 저기서 저 복숭아 나무인가? 여기 자전거 길에 이르기도 하구나. 자전거 길. 아, 또 멋지네. 여기가 버드나무가 있네. 수양버들이구나. 네, 멋있어요. 버드나무. 야, 양쪽으로 사람들이 오가는데 시구 여기 사람들인데 이렇게 산책을 많이 나오시네. 다 걸어다니시오. 이거 건강관리 하시냐고. 하기야 여기가 시골이 아니죠. 시흥시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 또 빨리 좀 걸어봐야 쓰겠습니다. 이쪽으로도 오고 그러네. 다들 운동하는 길이네 여기가. 아, 호조벌 농로 이야기가 있네요. 호조벌은 300년 전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을 막아 논으로 간척한 땅입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은 1970년대 경기정리를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경기정리 사업을 한탈진 시 간보율이라고 해서 땅을 일정하게 공유지로 기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는 호조벌 농로는 농민들이 기부한 땅으로 만들어졌대요. 아, 대단하다. 농로는 농업용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돼 있네. 야, 여기가 호조벌 농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농로가 이런 길이 우리 사람들이 가고도 되고 자전거 끌도 되고. 근데 농민들이 기부한 땅이니까 맞습니다. 농기계가 통과하는 게 최우선이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멋있는 길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로 옆에 이렇게 우리가 편히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네요. 그 얼마큼을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양에 따라서 얼마씩 내놨던 것이죠. 이야, 대단하다. 여기, 여기, 저거 보이지? 저거 보이지? 찍을 수 있겠네.
너도 점심 먹었냐? 저도 점심 먹을 때가 됐는데 무랑지수지까지 가서 어디 거기 따뜻한 데서 먹으려고. 너는 거기 어디 있냐? 세야 세야 반정아가 춥지 않니 물속에서 있게 니는 양말도 안 신어서 나보다 더 죽겠구나. 아, 이때쯤에서 어떻게 행동을 좀 취해주라. 날아가든지 어쩌든 취해줘. 나 손실어 죽겠어. 이거 다 안 날아갈 때, 날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이거. 왜요? 왜? 아유! 왜? 뭐야? 오, 미안해. 나 알고 있어, 미안해. 미안해, 아주. 과실을 하고 막 천천히 쳐다보면서. 그래, 미안해. 오, 멋있어. 아, 멋있다, 고마워. 다음에 빵이라도 갖다 줄게, 고맙다. 아유, 어디로 갔냐, 어디로? 그 동네로 들어가면 안 돼, 이 자식아. 아이고, 그랬냐? 동네 아니구나. 아유, 손이 꽁꽁꽁. 너무 싫다. 그래도 멋진 걸 한번 찍었다. 아, 또, 버드나무. 이건 수양버들이 아니지. 수양버들은 쭉쭉 늘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일반 버드나무 같아요. 오늘 학도 찍어보고 참말로 어째 오늘 기분 좋은 날이시. 아이, 콧물도 나오고 배고프고 콧물 나오고 그래도 어째 오는 좋아요. 와, 버드나무. 어들외로운 이정표 밑에 말을 내는 나그네야 해가 졌느냐 쉬지 말고 시지를 말고 꽃 잡고 길을 물어 꿈에 허리는 항구 찾아 가거라. 아니요, 넌 날아갈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런다고 또 뭐라고 깨깨 소리 지르자니 애가리 체면 구길 것 같고. 왜? 날아가 보네. 와, 막 날아가 보네. 와, 멋지다. 그래. 자리나 옮겨 앉았다. 간다, 안녕. 오요요, 오요요.
누드리에 당달아서 또 날라냐. 안녕. 간증하기도 예민한 것 같아, 이 아기도. 어? 저쪽에는 오리들이 막 있네. 얘들은 춥지도 않은가, 저렇게. 아니, 이거는 물에는 안 들어갔구나, 아직. 아, 물 잡으려면 물 속에 들어가야 되겠지. 아, 이러다가 언제 물왕이 집시까지 가지? 어? 언제 물왕이 저수진을 갔거나. 오, 날았다. 저 위로 올라가네. 아, 멋있네. 동네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 그렇지. 물 있는 데로 돌아 들어와. 오케이, 바리. 잘한다, 잘해. 어우, 나 있는 데로 날라와봐. 아, 그래. 안녕. 우리들도 안녕. 선이 꽁꽁꽁이다. 안녕. 물항이로 곧장 가자.